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육친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자, 육친눈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오행의 생극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죠. 먼저 생은 날생자를 쓰고요. 생의 개념은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근데 이 토는 화의 빛을 가리고 금을 덮어버린다고 했었죠? 자, 또 극을 볼까요?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한다. 근데 이 화는 금을 태어나게 하고 재련한다고 했어요. 이는 오행의 순환에 이 토를 끼워 넣음으로써 생긴 문제고요. 일단 우리는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받아들이고 이상한 점을 인지해 놓고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 오류를 수정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 육친론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자, 육친론은 비식재관인에다가 나를 합쳐서 이제 육친이라고 하고요. 일단 나와 같은 오행을 비라고 했어요. 내가 생하는 오행을 식, 내가 극하는 오행을 재,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 나를 생하는 오행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목일간이면 식은 화, 재는 토, 관은 금, 인은 수가 되고요. 금 한번 볼까요? 자, 금의 식은 수, 금의 재는 목, 금의 관은 화, 금의 인은 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돌려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는 이 나와 같은 오행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갑목일간이다. 갑목. 갑목일간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같은 오행이 갑이 있을 거고요. 갑. 그리고 을이 있을 거죠, 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지 배웠잖아요. 지지도 있어야죠. 지지에는 나와 같은 오행을 이 인이 있고요. 네.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음양이 같은 갑목과 인목을 비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와 음양이 다른 을목, 묘목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비겁이라고 해요. 합쳐서 예, 비라고도 하고 비겁이라고도 합니다. 비견과 겁재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거죠. 일단 이 비견을 한자로 써볼까요? 비견. 견주비의 어깨 견자입니다. 어깨를 견주다는 뜻이 있고요. 어깨가 나랑 비슷한 높이에 있다. 뭐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견주는 거죠. 누가 크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겁재. 겁재도 한번 써보죠. 겁재. 겁탈할 겁에 재물재.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식재에서 재를 할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비견은 동성형제, 동성. 겁재는 이성형제, 이성. 네. 뭐 요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 비견과 겁재를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아니면 나눠 부르지 않고 비나 또는 그냥 빅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주의 특성,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 8개가 있잖아요. 예, 사주 8개를 딱 보고 이 사주의 특성에 맞게 이 빅업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이게 비견겁재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더잘 맞아요. 일단 빅업의 생물학적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자. 빅업은 나의 형제예요, 형제. 형제. 근데 그 사주에 빅업이 있는데 분명히 형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형제를 읽지 말고 빅업이 가져다주는 성향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빅업의 사회적 의미로 읽어주면 됩니다. 일단 형제가 있는 경우를 보죠. 내 사주에 빅업이 있는데 형이나 동생, 뭐 오빠나 뭐 누나 뭐 있다 한번 보죠. 그러면 형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형제가 있다. 형제가 있으면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사주에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사주에 나 일간 있고요. 뭐 여기나 여기나 뭐 빅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주 8글자가 다내 거는 아니에요. 여기 뭐 빅업이 있다 치면은 이 빅업과 사주의 8글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어떤 글자를 일간이 차지했는지 아니면 이 빅업한테 빼앗겼는지에 따라서 그 형제의 그레이드에서 차이가 확 나요. 예. 형제에게 어떤 글자를 빼앗겼는지에 따라 형제의 삶,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목이에요. 갑목. 내가 갑목인데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엔 덥잖아요. 그리고 타 죽을 수 있으니까 금수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빅업한테 금수를 빼앗겼다. 금수, 금과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꼭 필요한 글자인 금수를 빼앗은 형제는 잘 나가요. 근데 나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내가 금수를 가져가면 반대가 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이 형제 간의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는 진짜 절반씩 나눠 먹어서 비슷비슷한 그레이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사주에 빅업이 있을 때 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형제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 쌍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죠? 예. 그래서 사주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동일 사주라고 하는데, 뭐 쌍둥이 아니더라도 같은 시간에 애기 태어나면 사주가 같겠죠? 예. 근데 이 동일 사주를 가지고도 인생이 확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주에 빅업이 있다면 필요한 글자의 향방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우연적 요소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주를 볼때 빅업이 있으면 항상 이 형제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 간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통해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주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뭐 가상의 사주예요.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사주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장간 배웠잖아요. 요 아래 써 있는 한자들은 지장간입니다. 한번 복습하죠. 자수에는 임계가 들어있고, 미토에는 정을기가 들어있고, 신 똑같죠? 예. 신금에는 무임경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 지장간까지 썼어요. 일단 사주를 한번 보죠. 미월이죠, 미월. 미월은 여름, 여름의 끝자락이죠. 여름에 경금일간한테 필요한 글자 기억나세요? 정화와 갑목입니다. 사주에 정화와 갑목이 있나요? 자,
일단 갑목 보여요. 갑목. 갑목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 지장간에 있어요. 지장간에. 정화가. 예. 지장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비겁이 엄청 많죠? 천간에도 하나 있고, 여기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도 두 개나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신금이니까, 무임경이니까, 정기로 경금 쓰니까, 요거는 비견이, 다 비견이 되겠죠? 예. 그리고, 계수가 월간에 있어요. 계수. 먼저, 이 사주의 그레이드를 판단을 해보면, 갑목과 정화가 중요한데, 이 갑목은 경신금에 의해서 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정화가 좀 부족해요. 여름에 금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목이 타 죽을까 봐서잖아요. 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많아야겠죠? 화가 강렬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금수의 그 중요성, 타 죽지 않으려면은 금수가 있어야 된다. 이 금수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 근데 화에 비해서 금이 좀 과해요. 거기에 이 경금은 계수보다는 이 임수가 낫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주의 그레이드 자체는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긴 하지만 뭐 1등급, 고급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거기에 이렇게 비겁이 많으니 필요한 글자들이 향방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텐데요. 일단 이 사람이 정화와 갑목을 모두 차지한 경우로 보죠. 예. 월주. 월주는 부모궁이죠. 그중에 월지 미토는 토는 금한테 비식 정화인 중에 인이죠. 인이 뭐라고 했죠? 인은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속에, 어머니가 품고 있는 지장간 중에 정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주. 시주는 자식궁이자 말년이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잘 성장을 해서 나중에 돈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나머지 비겁들은 갑목과 정화를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일간별 성향할 때, 이 경금이 필요한 글자를 얻지 못하면, 진짜로 여기저기 싸우러 다닌다 그랬죠? 예. 이 사람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그레이드가 확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형제들이 희생을 해서 이 사람의 성공에 뒷받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장남은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장남의 학비벌로 다니는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장남은 그만큼 책임이 생겨요. 다른 형제들이 희생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죠. 여기서 일간이 먹여 살릴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버릴지, 뭐, 요 결정에 따라서도 또한번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두 번째죠. 두 번째, 형제들과 그레이드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갑목 정화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 먹은 거예요. 세 번째, 만약 이 사람이 별볼 일이 없다. 그러면 이 다른 형제들한테 이 필요한 글자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질문을 통해서 형제간의 관계나 우열을 파악해야 제대로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비겁의 성향을 볼까요? 성향. 이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경쟁심이 생깁니다. 경쟁심. 경쟁심.
남들과의 경쟁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이사주에서 일간이 간목 정화를 차지했다면 무리해서 1대일 거예요. 근데 이사주의 그레이드 자체가 고급은 아니어서 아마 뭐 지방에서 수재, 뭐 지방에서 좀 공부하는 정도로 그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1등을 할 것이다. 근데 탑 클래스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간목 정화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 먹었다면 그냥 고만고만 할 거예요. 경쟁에서도 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간목 정화를 다른 형제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면 다른 경쟁자들의 발판이 되겠죠. 경쟁력이 매우 약할 겁니다. 맨날 지고 살다 보니까 패배감과 자괴감을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다른 형제들, 남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죠. 다른 형제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고 무슨 일 생기면 형제나 친구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쟁심에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 글자를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이 확 바뀌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비겁의 사회적인 부분 볼까요? 사회적인 부분. 네. 이것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비겁이 경쟁자라고 했지? 경쟁자. 예. 경쟁자. 비겁이 경쟁자라고 했잖아요. 경쟁자. 예. 뭐,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이 경쟁자가 돼요.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나눠 먹는지는 사주에 필요한 글자들이 향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비겁에는 비견하고 겁재가 있다고 했죠? 겁재. 네, 비견하고 겁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견하고 겁재의 차이는 이 글자의 쏠림에 있어요. 비견은 이렇게 필요한 글자가 있고 비겁이 있으면, 비견이 있으면 좀 나눠 먹거나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겁재는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그 비견은 나랑 똑같은 글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똑같아요. 미월의 경금은 간목정화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비견은 똑같이 비견이니까 간목정화 필요해요. 근데 겁재는 나와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글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 아니라 여기에 뭐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 신금은 뭐 좋아하죠? 임수죠? 예. 네. 그리고 뭐, 토가 많으면 간목?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다투는 게, 뭐, 간목 정도? 근데 신금은 임수가 더 중요하니까, 요기 있잖아요. 요걸 먹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 나와 똑같은 놈이 나와 같은 글자를 두고 다투는 거고요. 겁재는, 나와 조금은 다른 놈이 약간 다른 글자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에게 뒤지면 그 열등감, 분노, 요쪽으로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랑 뭐 차이도 안 나고 똑같이 생긴 놈인데 나보다 조금씩 앞서가거든요. 비견한테 뒤지면. 예. 학벌도 조금씩 밀리고, 수입도 조금씩 밀리고, 뭐, 와이프도 조금 덜 이쁘고, 내 와이프가. 뭐, 남편 연봉도 내 남편이 조금 더 적고. 아, 이러면 좀 열받겠죠? 예. 근데, 이 겁재에게 뒤지면,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회피, 남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예. 비견, 일간 입장에서 겁재는 나랑 조금 다른 놈이에요.
음량이 다르니까. 예. 비슷하지만 다른 놈. 근데 나랑 다른 놈이 나보다 잘하는 건 조금 덜 화나요. 오히려 그 나랑 조금 다른 애가 잘 나가면은 그 친구한테 이제 도움을 받거나 의지를 하려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예, 질문으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사주 구조와 상황, 네, 요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비겁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가상이지만 이 사주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비겁은 이 사주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갑자기 좀 그 수업이 업그레이드 돼서 약간 좀 수준이 좀 높아졌거든요. 예, 사주 해석도 한번 해봤고. 예,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그 복습하면서 좀 혹시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비 했으니까 뭐죠? 네, 다음 시간에는 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